안녕하십니까. 이번 육군 행정직 최종 합격자 김진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2019년 육군 일반 기계 직렬 최종 합격한 이재원입니다. 우선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공무원이 채용 인원이 는다는 걸 알게 돼서 공무원에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기계공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사무직 업무보다는 실제로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가공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실제 제 적성과 맞아서 기술직 공무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뭐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은 뭐 절대 없을 거니까 저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발표 당일날 혼자서 이제 공고문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굉장히 좀 정확히 간 줄 알고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이제 제 번호가 있었어가지고 아 이건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있었거든요. 순간은 그냥 되게 멍해지더라고요. 저도 좀 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6개월 동안 수험 생활 동안 이제 제가 공들인 보람이 이제 실제 나타나니까 정말 뿌듯했죠. 아침 기상 시간이랑 이제 취침 시간 같은 거를 딱 정해놓고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많이 풀었었는데 개인적으로 10회도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꼭 세 과목을 전부 다 공부했어요.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게 꼭 세 과목을 다 봤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무원 수험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수험 카페에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팀이 이기든 지든 그냥 그 야구 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팀 같은 거 저는 당연히 NC다니스입니다. 아, NC다니스 화이팅! 저 같은 경우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국어 작품을 읽었습니다. 국어 교재에서는 이제 문단이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을 찾아서 전체 다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첫해 시험 칠 때는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암기법이나 이런 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첫해는 좀 떨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학 용어들 외울 때 주로 이제 초성 암기법 같은 걸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쉽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가지고 실제 문제 풀 때도 기억이 곧바로 바로 나섰고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어휘 찾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넓다랗다, 높다랗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송승호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찍었어요. 네, 답을 바로 찍었어요. 이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네, 수험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한다 치면은 네. 이제 제 표정이나 자세를 이제 3자 입장에서 봐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아무래도 뭐 면접 볼 때 그 자세나 태도 이런 게 더 좋아야 그 대답이 더 돋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스터디는 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스터디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최적의 답변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다짜고짜 남기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도 물어보는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뭐 남들이 나서지 못할 때 뭐 제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용기라고 생각한다 하고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했던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풀어나갔어요. 네, 우선 저는 이제 행정직렬 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저는 행정법의 이영화 교수님 수업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이제 법과목이 이제 처음 누구나 생각할 때 다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처음 초기 접근할 때는. 그죠. 근데 이제 개념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듣기에도 좀 수월한 편이었고, 그런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집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송승호 교수님을 추천해 드려요. 제가 송승호 교수님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분 꼭 있어요. 네, 단가 뭐 강의도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다 듣지? 그런 생각이 좀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승호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알기 쉽게 개념을 쏙쏙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강의 수도 뭐 무조건 압축을 했으니까 좀 작죠.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좀 공포심이 좀 없어졌다. 네, 그렇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송승호 교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할 때 틈틈이 교수님 완전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카톡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전 정말 좋았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송승현 교수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짧게 한마디 하면은 저는 이제 면접 때 이제 자기소개 하려고 준비했던 말이긴 한데 그냥 성실하고 꾸준한 공무원이 되겠다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짧고 굵게? 네, 짧고 굵게 하는 게 저한테는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공직자로서 국가의 보탬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슬럼프가 자주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끝까지 버티는 본번처럼 돈 버는 승리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냥 끝까지 버티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 보면 비전공자인데 제가 될까요? 뭐 노베이스? 기초가 없는데 제가 될까요?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될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 역시도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고 시험을 다 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노파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파심을 버리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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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